일단 실수가 C 언어에서 그 실수 데이터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를 하기 전에 잠깐 정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인티저는 크기가 4바이트가 이제 메모리에 잡히는 거죠. 4바이트라면 이제 32비트죠. 한 바이트 8비트니까 이렇게 해서 4바이트가 잡힐 것이고, 물론 다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초기화하지 않았으므로 이 상태에서 A에다가 13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대변산을 수행을 하면 이 A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변수에 13이 4바이트, 즉 32비트의 크기로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이진수. 자, 이걸 이진수로, 이 13이라고 하는 10진수 형태인데 지금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은 00000000, 여기도 00000000 이렇게 전부 다 00000000, 그다음에 13이니까 00001101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이 0승, 1승, 2승, 3승이니까 8, 4 더하면 12 플러스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음수 마이너스 13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절대값인 이 13을 저장한 이 이진수 비트열을 2의 보수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겠죠. 이번엔 정수 값이 저장되는 방법이고, 이제 실수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더블형 변수 자,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 몇 바이트가 잡힙니까? 8바이트가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바이트가 잡히고 64비트예요. 자, 이 B에다가 만약에 6.5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6.5라고 하는 실수값이 여기에 어떻게 저장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이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준 기구인 IEEE 전자전기기술자협회죠. Institute of Electrical Electronic Engineering. 그래서 IEEE라고 있는데 이 전자전기기술자협회에서 컴퓨터에서 실수를 세 가지 포맷에 따라서 저장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세 가지 포맷 이름이 싱글, 더블, 쿼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실수 상수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더블 포맷에 따라서 번역이 되고, 이거를 더블형 변수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크기 그대로 우리가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6.5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 더블 포맷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이진수로 바꿉니다. 이진수 실수로 바꾸면, 0.1이 됩니다. 2의 0승, 1승, 2승이면 4. 2의 1승이면 2. 그래서 이건 6이 되고, 이건 0.1이죠. 0.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고, 따라서 이건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6.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진수로 바꾸고 이거를 정규화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정규화. Normalization 그러는데, 이 정규화는 이거를 소수점 형태를 지수 형태로 바꾸고, 자, 지수 형태로 바꾸고, 소수점 앞에 0이 아닌 한 자릿수를
둔 지수 형태로 바꾸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수점 형태를 지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즉 지수 값을 어떤 값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수점 앞에 0이 아닌 한 자릿수를 두고 지수 형태로 바꾼 걸 정규화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합니다. 그러면 1.101 곱하기 이진수니까 미수 2를 두고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 2에 2승이네요. 플러스 2승이네요. 1.101 곱하기 2의 제곱 해야지 이 값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죠?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옮기면 점이 여기 찍힐 테니까. 자, 이렇게 정규화를 하고 이 정규화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정보를 뽑아냅니다. 첫 번째, 뭐를 뽑아내요? 아, 요 부호. 그렇죠? 부호를 뽑아내는데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고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얘기는 양수전 얘기겠죠? 두 번째는 지수를 뽑아냅니다. 지수는 2죠? 지수는 2.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효 숫자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유효 숫자는 이네 개의 숫자가 됩니다. 1101 유효 숫자. 110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세 가지 정보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0과 1의 그래 BTL로 이 공간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부호 비트를 0으로 집어넣고 마이너스인 경우에 1을 집어넣어요. 지수는 여기다 이진수로 집어넣는데 이걸 그대로 이진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바이어스라는 걸 더해줘요. 바이어스는 더블 포맷에서, 예, 포맷에 있어서 바이어스는 1023인데, 이거는 정해진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여기다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025가 되겠죠? 자, 이 1025를 여기 이진수로 집어넣습니다. 아, 유효 숫자도 집어넣는데, 유효 숫자는 맨 앞에 있는 하나, 즉, 1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집어넣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정규화를 한 모든 수는 1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수가 다맨첫 번째 숫자가 1이기 때문에 그걸 떼고 집어넣으면 유효 숫자를 한 자리 더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떼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집어넣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 이거를 사인 비트로 해서 일단 한 비트 집어넣어요. 부호를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 0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1비트, 8비트, 이게 8비트니까 8비트, 뭐한 비트 뺐으니까 7비트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7비트, 그 다음에 여기 절반 정도가 되겠네요. 요 부분, 이게 이제 4비트, 11비트가 되겠죠? 요 11비트를 우리가 지수 부분, exponent, 파트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수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이 값을 이진수로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진수가 10자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다 그러면 2의 0승부터 시작하니까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다여. 2의 0승부터 2의 9승까지. 자, 2의, 만약 하나가 더 있다면 이게 2의 10승이 되겠죠? 2의 10승이 1024니까. 자,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여기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면 1024인데, 이 모든 값이 이렇게, 자, 1인 경우에. 자, 1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1023이 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가 한 자릿수 올라가서 1이 되고 7, 8, 9, 10 이렇게 된 경우에 총 11자리로 표시한 경우가 1024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게 10승 자리니까 자리가. 자, 이 11비트 가지고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1인 이 상태가 1024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이게 1025가 되겠죠? 이 비트열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0, 0, 0, 0, 0, 0, 1 이렇게 그럼 요 1, 0, 0, 0, 0, 0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죠? 여기 exponent 마지막 1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비트가 됩니까? 88에 64비트에서 여기가 총 11비트, 여기가 1비트, 12비트죠? 88에 64에서 12비트를 빼니까 여기가 52비트가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ractional part라고 합니다. 멘티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여기에는 이제 이 유효숫자를 집어넣는데, 맨 앞에 있는 한 자릿수 요거는 떼고 집어넣으니까 101을 차례로 집어넣으면 돼요. 101, 그 다음에 0, 0, 0, 0, 0, 0, 0 이렇게 쭉다 0으로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6.5를 실제로 이렇게 6.5를 비에 대입시켰을 때 메모리에는 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비트 이렇게 11비트. 사인 비트. 그 다음에 여기에 fractional part는 1, 0, 1, 나머지는 전부 다 0. 이렇게. 50, 여기 2비트, 이거 11비트, 이거 1비트. 이렇게. 이렇게 저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하나 짠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2번 더블하고 얼마입니까? 6.5에서 집어넣으면 자 여기에 보면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 4비트씩 보기 좋게끔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를 했는데 4비트, 4비트, 4비트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이트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이트 다음에 한 바이트. 여기 위 줄이 이제 네 바이트가 되고 밑에 줄이 또네 바이트가 됩니다. 이게 쭉 옆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왼쪽에 0, 그 다음에 1, 쭉 00001이 되겠죠?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익스포넌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0, 1, 하고 나머지 전부 다 0이 돼 0으로 채워져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값이 저장되는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6.5 같은 거는 정확하게 값이 표현이 되니까 딱 떨어지는데 만약에 6.4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6.4. 그러면 요 0.4를 이진수로 바꿨을 때 순환소수가 나와요.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소수. 0.4를 한번 봅시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4, 8. 0이 되겠죠? 혹시, 정수부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2, 8에 16. 자, 2, 6, 12. 계속 곱해주는 거죠? 2는 4. 안 올라가면 0. 2, 4, 8. 안 올라가면 0. 2, 8에 16. 자, 2, 6, 12. 어떻게 됩니까? 뭔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2는 4. 그죠? 2, 4, 8. 2, 8에 16.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적어주면 0, 1, 1, 0. 0, 1, 1, 0. 0, 1, 1. 이렇게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6.4 이렇게 치면, 이게 아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 2번 치고 여기서 6.4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01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011 한자 요거 정규하게 되면 점이 여기 찍혀요. 여기 찍히고 점이 여기 찍히고 그리고 올 때니까는 1001 10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1001 100이 이렇게 쭉 반복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소수 부분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한된 메모리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은 잘린다. 그래서 오차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딱이 소수 부분이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2의 음의 거듭제곱. 좀 말이 좀 어려운데 2의 뭐 1, 2분의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또는 4분의 1.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은 이제 0.5가 되고 여긴 0.25가 되고 그다음에 8분의 1. 저 2의 마이너스 3승은 0.125가 되고. 자, 요런 값들의 조합. 0.5나 0.25나 0.125나 0.5다 0.25는 0.75가 되겠죠. 이런 값들. 또뭐 0.665라든가 0.5625라든가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즉 소수 부분이 음의 거듭제곱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아니라면은 다 이렇게 무한소수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뭐가 생깁니까? 오차가 생긴다. 입실론 오차라고 하는데 이 오차가 생겨서 값을 정확하게 저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EEE에 실수를 저장하는 이런 IEEE 754 표준이에요. 이거를 IEEE 754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 표준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실수 값은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처음엔 오차가 없다 하더라도 연산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따라서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뭘 우선적으로 쓴다? 정수형 자료형을 우선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수형 자료형은 정확하게 값이 저장이 되고, 물론 그 사용 범위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연산이 되는 자료형이므로, 인티지형이 가장 빠르게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자료형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아주 작은 값이라든가, 또는 아주 큰 값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값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수 형태의 실수를 쓴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